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장중 스팟 시황. 아, 아까 방송 상태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8월 17일이죠.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아, 현재 장 시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같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678억 규모 매수, 코스닥은 351억 매수. 자, 기관도 같이 34억, 코스닥 같이 사주고 있어요. 선물 1183계약 매수, 기관도 1262계약 매수. 자, 콜옵션 11억 사고 있습니다만, 자, 이틀 동안, 3일 동안 풋옵션을 개인이 60억 가까이 샀어요.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억이죠. 그러면 거의 아직까지 58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11억을 샀으면 밑으로 좀 출렁출렁 했었어야 될 텐데,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합에 가까이 가죠. 그러면 콜옵션 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팡팡 튀어줘야 옵션들은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면 풋옵션은 안 빠지고 약간 상승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빠지고, 콜옵션은 크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하니 그냥 그만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코스피 상황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상황 한번 보시면 코스피 기간은 일방적인 매도, 2100억 매도, 그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포트폴리오 비중 한 70%까지는 늘리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일부터 살살 들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본의 아니게, 자, 여기부터 양봉 쓰는 날부터 들어갔지만, 이건 본의 아니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죠. 여기부터 들어갔습니다만 한번 폭락 나왔으나, 장 초반에 적당히 끊어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반등 시도 나온 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잘 들어오지 않던 코스피의 매수세가 이제 잡혔습니다. 700억 규모로 잡혔고, 지금 2시 16분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 강하게 매수세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은 살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자, 개인과 외국인 크로스 좀 되면서 외국인이 한 2000억 규모만 좀 사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자, 그래서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이 더 강한데요. 그래서 플러스 0.32% 상승인 반면에 코스닥 플러스 1.35% 상승입니다. 자,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한번 가져볼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없이 상승 유지해 오던 거 거의 다 토해내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기관 외국인 들어오니까 이제 적당히 눌림목 주고 반등 시도 넣어가면 코스닥 종목도 편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반등 시도 넣을 것 같은 그런 여러가지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살살 담아간 거였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알람이 안 떠서 그런지 계신 분 별로 없긴 없네요. 자유님 알람 떴던가요 혹시? 알람이 안 떴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모양이네요. 그죠? 자, 승도님도 오셨고. 자, 알람이 지 마음대로예요. 떴다 말았다예요. 자,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채팅방에는 온 에어라고 알려줘야지. 그래야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지. 자,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한번 잠깐 보자면요. 다우존스 플러스 0.07%.
약한 상승 중이고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나스닥도 마이너스 0.06이니까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만 플러스 0.16, 그리고 니케이 플러스 0.40, 그리고 상해 마이너스 0.48이네요. 자, 중국은 뭐 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판에서 졌다고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딴거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뭘 보고 알수 있는가? 저는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미국이 졌다면 중국처럼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자, 특히 다우존스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모양 틀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졌지 않느냐, 졌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22일, 뭐 23일 중에 만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좀 잘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한테 피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중국과 미국이 한판 승부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미국의 다대다로 한판 붙은 겁니다. 자,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만, 때로는 무대포적인 밀어붙이기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면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에 그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보고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국 내에서도 반대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FTA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지 잠깐 체크할게요. 셀트리온, 오늘 바이오주 강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그건 그만 하고요. 오늘 최고 강한 업종은 바이오 제약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업종에서, 조선주, 그냥 그만. 나머지, KB금융 약간 오르고 있고, 정권주 약간 오르고 있고, 내수주 중에 신세계 호텔신라 좀 강하고, 자, 나머지는 좀 비교적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자, 25만 잘 지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지하고 26만 6천까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만 저항대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잘 살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린 헬스케어도 21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95,000원까지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바이오즈 좀 세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자,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7,000원을 안 깨고 얼마나 강하게 반등 나오느냐. 따라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앞으로 주가 흐름, 향방이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밀려주면 42만원대 정도까지 밀려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HLB 뉴스 뜻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강한 상승세, 11%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약 관련돼서 뉴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당장 잘안 보이네요. 볼까요, 한번?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 해줬는데, 오늘 외국계 대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HLB는 추세 돌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추세 돌파하고 강한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죠? HLB가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도 20일 돌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7만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계가 바이오에 좀 센데요. 많이 몰려 있는데요. 야, 그렇다고 네이처셀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싸고 바닥 많이 기었다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주가 조작 혐의 대표이사 잡혀간 회사입니다. 사면 안 돼요. 야, 한미약품도 큰 장대 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오네요. 야, 오늘은 바이오주가 정말 강합니다. 자, 코스닥이 시장이 돌아서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다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메디톡스도 제법 낙폭 컸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 여기를 안 꼈어요, 일단, 그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대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아미코젠 전날 그렇게 낙폭 크더니 올라가도 또 밀리긴 밀리네요. 일단 관심권은 여기서 두겠다 했는데 약간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주가 모양이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밑으로 내릴게요.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해요, 모양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현대차까지 가지고 있는데 양호합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를 받지 못해서 반등 시도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전일 지지하는 모습에 들어갔는데요.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만 돌려내면 여기 위로 38만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적당히 눌림목 주고 더 치고 가면 40만까지 담도를 볼 생각입니다. 삼성화재, 자, 여기서 추가 매수 사인 드렸고 성공입니다. 삼성화재 여기 28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다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여기 지지 어느정도 적당히 하고 있어요. 그죠? 갔다가 확 밀어버렸는데 다시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채팅방에는 비중 저는 한 70%까지 다섯 종목 자기 포트폴리오 비중 70%까지 채워라 했는데 어느 정도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BMW 사태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주차장 같은 데서 주차도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BMW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타고 나가겠답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반사이익 있다고 저는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독일 자국 내에서는 BMW에 대한 상황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에 가서 점검 안 받은 차 못 타고 댕기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BMW 사기보다는 현대차 살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반사이익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상하님 반갑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뭐 양호하니까 크게 지금 볼 건 없고요. 관심 종목들 혹시 상담할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장 마감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볼 생각입니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날려버리네. 야.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네이버, 맞네. 그죠? 현대차,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삼성전자. 됐어요. 포트폴리오. 삼성화재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사라 그랬고,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왜? 저점 부위입니다. 저점 부위. 일봉으로 보면 확실해요. 그쵸? 여기 지지권이에요. 외국인 사는 거 확인했어요. 현대차도 상관없어.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네이버도 사라 그랬어요, 여기. 아침에도 아마 사라 했을걸?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데,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자, 자유님. 그냥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 체면 안 차려도 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조금 빠졌을 것 같고, 현대차는 불었을 것 같고, LG화학도 뭐 그만 할것 같고, 추가하라 할때잘 하고 했으면, 뭐 크게 한 1, 2% 마이너스 됐을려나? 남겨주세요. 평균 단가들하고 천천히 남겨주세요. 별로 할거 없어요. 지금 그냥 지켜보면 돼요. 바다닥 거리는 것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잘 들리시는 분들 3번 눌러 보십시오. 오늘 좀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어떤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신다. 야, 바이오가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바이오가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자,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풋 60억 산거안 줄이니까. 지수 안 빠지죠? 그죠? 여기 단탄에 받쳐놓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도. 왜? 개인이 60억 포기 안 하면 지수 올라가면 그거 아작납니다. 60억이 작습니까? 그죠? 밑으로 안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다시 협상하자 했었는데, 되게 악화의 길로 가기보다는 중국이 뭐 답답한 거 있으니까 서로 또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하게 서로 조율하면 시장 안정세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을 때, 저는 포트폴리오 70% 이상 구축하고 갈랍니다.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쭉 사주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사주고 있어, 그죠? 선물 사주고 있어, 그죠? 콜은 뭐 그만, 그죠? 상관없어 이거는. 풋 사주는 것도 상관없어. 해친 개념이니까. 풋 매수, 콜 매도는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보면 하방으로 가야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다 사주고 있는데 해칭 좀 걸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 별로 없어요. 자, 뭐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가? 이거예요, 이거. 3일 동안 산 60억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개인들이. 풋을 포기를 못하고 있어. 야, 이러다가 여기 보면 5일선도 못 뚫었어. 한번 쳐질 수 있겠지? 하고 안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 맞을 거예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싶거든. 풋을 60억 들고 있어, 개인들이. 자, 그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좋게 보려면 야, 아직도 5일도 안 돌파 안 했네. 시장 나중에 흔들흔들하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 아직 몰라. 하고 버티고 있다고요. 만기일도 아직까지 그래도 좀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던져요. 그런데 위로 한번 갭상승하면 이제 아이고야 해가지고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 다행이다. 땡큐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자, 삼성 화재 27만 2천원. 잠깐만요. 그 이전에 셀트리였냐? 셀트리는 지금 좀 늦었어요. 살려면 25만원 사야 돼요. 아시겠죠? 살려면 25만원 사야 돼요. 기다렸다가. 25만 샀는데 밑으로 깨진다? 잽싸게 던져야 돼요. 25만 진짜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잘안 깨지 싶은데, 지금 늦었어요. 살려면 어저께 사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장 초반에 사야 되는데, 닥터K가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지금 현재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제 입에서 먼저 사라고 이야기는 잘안 나갈 겁니다. 정 사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사시는 거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 25만 원 정도. 그죠? 네. 크게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스권이에요. 차라리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중에 눌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겠습니다. 나중에. 왜? 비슷하게 나쁜 소리들 조금씩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돈으로 밀어붙이겠답니다.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 바이오 밀어붙일래?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따라갈랍니다, 저는.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체크해보자면, 삼성화재 27만 2천원. 자, 삼성화재 27만 2천원. 브루스네. 브루스. 현대차 12만 4천원. 브루스네. 삼성전자 45,250원. 약간 마이너스네. 그죠? 10%. 네이버 76만원. 네이버 76만원. 좀 마이너스네. LG와 36만 8천원. 2천원 마이너스네. 그만 하네요. 그죠? 자,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월요일날이라도 장 반등하면 안정적인 종목들 들고 포트폴리오 안전하게 꾸려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팔지 마세요. 이번엔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적당히 들고 가도 부담 없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놨습니다. 자유님 앤드 직장인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 안 되게. 많이 안 깨지고 적당히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적당히 누적 수익 쌓아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꾸렸습니다. 이상한 종목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대차,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삼성전자. 업종 대표주만 딱 모아놨어요. 시장 반등 타이밍이에요. 반등하면 포트폴리오상 3%에서 5% 정도 수익은 날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장담은 못하겠지만. 자, 열공님도 오셨고. 야, 근데 아까는 진짜 좀 이상했죠, 그죠? 지금 잘 돌아가는데. 뭐, 이게 다 인터넷 기반이니까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안 깨면 문제 없어. 이해되십니까? 코스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고, 5일선만 강하게 돌파하면 돼. 자, 오늘까지 개인이 풋옵션 포기 안 하잖아요? 월요일날 저런 갭 상승에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만약에 반등하고 이러면 그 풋옵션 60억 아작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 옵션 연계해가지고 닥터K 분석이 삔당한 적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옵션 연계해가 분석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돈으로 때우면서 배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깨지면서, 돈으로 때우면서, 아, 이런 경우는 안 가구나. 느낀 거기 때문에, 뼛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자, 수렴하고 있죠?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은 좀 있어. LG화학. 그런데 외국 애들 사고 있어요. 자, 일봉 봐도 여기만 딱 지지하면 올라가. 강한 돌파 위에 눌림목 적당하니 줬어요. 문제 없어요. 사 들어가면 돼. 평소에 사고 싶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쫄지 말고 사면 돼. 수급도 맞아떨어져. 뭐가 걱정이 됩니까?
보이십니까?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걱정할 게 없어요. 현대차도 상관없어요.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괜찮아요. 확인했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화재가 외국계 오늘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이버도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들어오고 있죠? 상관없어. 세 개는 들어오고 삼성화재하고 삼성전자는 안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충분히 들어갈 만한 4만 4천원대야. 걱정 없어. 그리고 삼성화재 모양 끝내주거든. 이거 모양 끝내주죠? 붉은 게 훨씬 많이 보이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과정에서 파란 게 많이 보입니까? 붉은 게 많이 보입니까? 붉은 양봉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거 좋다는 겁니다. 누가 땡기려는 세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 여기. 이게 딱 돌려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우상향 하고 있어. 그러면 작전들이 했어. 여기 사 들어가서 여기서 적당히 끊어 먹었고, 눌리면 다시 산다 그랬어. 다시 샀어요. 문제 없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시그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됩니다. 올라갈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이야기 잘안 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별 걱정 안 돼요. 우리 지우 선수 저번에 10% 살아야 했는데 5%밖에 안 샀거든요. 삼성화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5% 올랐어요. 그래, 아이고, 10% 살아야 할때 사지. 이러니까. 웃고 넘어갔는데 오늘 사라 그러니까 딱 샀어. 사자마자 또 간다고 좋다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미리 들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시그널 딱 날렸어. 사라고. 양양이는 수업 중이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1시에 방송 하려다 말아버리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네. 자, 어저께도 매수해라고 말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 어저께 매수해라 그랬어요. 왜? 개인이 푼막 사는 거 어제 50 매도까지 갔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 16억으로 마감이 돼서 그렇지 50 매도 갔어요. 안 빠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라 그랬어요, 어저께. 그죠? 그런 거라든지 지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지수의 방향 비교적 확률 높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조금 이제 이틀 늦었어. 이틀 그전에는 별로 살만한 자리 없었어. 여기 정도부터 이제 외국 기관에 여기 쓱 들어오는 건데 그죠? 이제 눌림목 주거나 하면 이제 코스닥도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말 달라지잖아요, 이제. 수급이 달라지니까, 닥터K 말도 달라집니다. 자, 전체 전광판 보시게 되면 IT가 뭐 비교적 약세고 반도체도 좀 그렇고 저 손주 그만 조선 기자재 좀 강세 건설주 비교적 약세 남북 경협 그냥 그만 그죠? 그리고 통신주가 오늘 조금 늘려주네. 철강 그만.
석유 화학 중에 OCI가 좀 강세를 나타내네. 오시아이 야, 바닥을 조금 탈피한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그럼 이렇게 수급을 한번 보면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있네요, 그죠?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동양 제철화학에서 OCI로 변경. 태양 정지 반도체 웨이퍼. 태양광 관련이죠. 그렇게 OCI가 바닥을 돌파했다. 일단 관심권에 넣어두죠. 뭐 관심권에 넣어둔다고 힘든 건 아니니까. 가스라고도 있다던데 넣어둬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바닥 딱 돌파하는 모습이네. 말 그대로 이거 SK 그 가스 충전소 그거 관련 있나? SK 가스 그렇겠죠? LPG 수업 산업 수입 산업의 합리화. 그게 SK LPG 충전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주님, 반갑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재미없다. 그죠? 그렇다고 방방 뜰 일도 없고. 좀 재미없네, 오늘. 제가 생각해도.
자, 현대차 상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아마 상승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별 문제 없고, 네이버도 뭐 그만 하고, 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코스피 매수세 720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자 458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있어요. 코스닥 이제 진짜 바닥 틀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물 기관과 외국인 크로스 내면서 외국인이 매수세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1621계약 매수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땡겨라. 우리 장막판에 코스피 확 땡겨 끝내자. 개인 11억 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별 문제 없어. 풋옵션 안 던지고 있어. 3억밖에 안 던져. 사기는 60억 넘게 샀어. 연락이 까지고 있을 거야 아마. 쟤들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지수 더 잘 갈 가능성 높아요.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 지금 현재 코스피가 288이거든요. 코스피 200. 그러면 290이 등가격입니다. 그럼 보통 지금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두세 칸 위에 거 사거든요. 자, 295 콜 내지는 285, 282 풋 정도 삽니다. 282.5 풋 한번 볼게요. 자, 3일 전에 여기 40억, 2억, 56억 사다가 16억 들어가지고 여기 60억 들어가 있어요. 평균 단가. 자, 여기 합하면, 자, 여기 샀던 애들 빠졌는데 물타기 했다 칩시다. 적당히. 이 푸시죠. 자, 지금 전일 시초가 대비로는, 자, 고가 대비는 거의 반토막이고요. 반토막 맞죠? 자, 시초가, 전일 시초가 대비해도 2.44니까 지금 한 60틱 정도, 아, 0.60 빠졌으니까, 아, 몇 퍼센트입니까? 30% 그 정도 하락이죠. 30% 까졌어요. 오늘 하루만 따지면 2.23에서 지금 13에다가 4 대략 36이니까 자, 이것도 한 15% 이상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산 애들 아마 물타기 한 애들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일 겁니다. 아직은 버틸만해. 안 던지잖아요, 그죠? 내일 갭 상승이나 하여튼간에 떠서 시작하면 이거 밑으로 푹 처집니다. 그럼 우두둑 넣을 거예요. 자, 포지션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 외국인 현재 상방향 살짝 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개인은 하락방향, 그죠? 완전한 하락방향은 아닙니다만, 옵션이 보면 지금 현재 자 크게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0.3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상승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콜도 별로 버는 게 없다니까. 적당하니 붙들어 놓으면, 상승 안 하면 위에 애들은 까졌어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등가격이나 내가격이 그나마 불었어지. 위에는 마이너스예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안 움직이면 콜도 까진다고요. 약간 올라가 있어도. 풋은 대박 까지고 지금 20% 가까이씩 막 빠지고 있잖아 대략. 이해되시죠? 이게 옵션이에요. 0.37 올랐는데 올라가 가만히 옆으로 기니까 빠진다고요.
콜 옵션도 그만큼 매수자가 불리한 게임입니다. 옵션은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게임이에요. 매도자는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파는 사람들은 증거금 많이 가지고 대박 나도 줄 여력이 되는 기관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콜 매도는 오르지 않으면 수익 납니다. 지금처럼 안 올라가거나 옆에 기고 있으면 수익 난다고요. 매수자는 많이 올라야 수익 난다고요. 그러면 오른 척 하다가 옆을 기니까 매수자 손실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풋은 무조건 손실이고 안 내려갔으니까. 그런 메커니즘 좀 알아놓으십시오. 자, 유로님 어서 오십시오. 야, 참 셀트리온 삼행제 스펙타클하죠. 야, 일단 딴 거 다 차치하고요. 셀트리온의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5만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25만원의 지지, 그 다음에 28만원의 저항 얼마 잘 뚫렸냐,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조건 끝났다, 무조건 올라간다고도 이야기 안 했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5만원과 28만원, 29만원의 지지장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잘 돌파하느냐, 거기에서 향방이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살까요 하니까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별로 뭐 그렇게 25만 오거든 알아서 해보시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게 모양 다 틀어냈어요. 이게 저항이 없어요. 저항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딱 와가지고 양봉 쓰면 잽싸게 살 텐데 기회를 안 주네. 이해되십니까? 야, HLB 나르고요. 그죠? HLB 관심은 가져보겠으나 지금 따라가면 늦죠. 안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설 때가 이제 턴했다. 안 좋은 국면에서 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는 있어요. 밀리면 8만원권까지 적당히 밀리면 이평선 올라올 거거든요. 20일이. 그리고 여기 있는 엉켜있는 이평선들 적당하게 이렇게 뭉치면서 정배열 돌아가는 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요. 적당히 늘려주는 8만원 초반 정도에 되면 이평선 20일에 지지받는 양봉 딱 쓰면 그때는 한번 해봐도 문제는 없겠죠. 외국계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이든 뭐든 어쨌든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일만 안 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순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넣어주기도 좀 어중간해요. 아직까진 순위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약. 그렇습니다. 순위가 단기적으로는 제약이 반등폭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단기적인 겁니다. 자, HLB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배짱이님 너무 많이 웃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하하 두 분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면 좋습니까? 사이코 같지.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크크크크 많이 한 거 안 좋아해요. 적당히 하십시오. 야, 희한하네. 옆으로 붙들어 놓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네요. 야, 코스닥 참 대단하다. 수급이 돌아섰어요. 이제 적당하니 눌리면 코스닥 종목도 이제 이야기한 거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꼬라가지고 때리면 돼요. 야, 스튜디오 드래곤 좋네요. 그죠? 우리 지우 선수 다음 주 되면 이제
급한 거다 끝난답니다. 이제 지유 선수가 닥터 K 방의 대표 선수인데 스포츠를 따지면 부상에서 회복하고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SFA. 야, 이거 보세요. 외국인 싹쓸이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기관도 또멍또멍 들어오고 있어.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LG화학이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거 밑으로 적당히 쳐주면 접근해 볼 생각 상당히 있어요.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도 양봉 서고 막 올라타고 하면 이거는 높은 가격 올라타고서라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OLED 성공,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입. 디스플레이. 자, 요즘 핸드폰 관련 그리고 TV나 이런 쪽에 보면 새로운 소재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뭐 폴더러블, 접히는 핸드폰 뭐 이런 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 정확하게는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석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과도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고. 포스캠텍 적당히 눌려주고 어저께 접근 가능했었는데 그죠? 하루만에 또 밀립니다. 야, 이거 전 호재 나왔는데 왜 이리 밀어버리는지 몰라요. 야, GS 홈쇼핑도 괜찮네요. 이거 닥터K가 뽑아놓은 거는 이거 보면 외국계 매수세, 기관 매수세 안 들어오면 안 뽑아놓거든요. 이리 위로 올라와 일단. 야, 실리콘웍스. 야, 이거 좋은데 오늘 정도 살만한데. 이거 채팅방 회원 중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1번 눌러보세요. 다른 분 모르겠어. 다른 분은 알아서 하시고. 실리콘웍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이 괜찮네 그죠? 큐티. 이거 살라면 사세요. 5% 정도 사세요. 코스닥도 하나 들고 와봅시다. 모양 나왔어요. 적당하게 다 돌파했고 보이시죠?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평선들 다 깔아놨어. 전부 다 돌파했어. 그리고 시장 그렇게 개폭락 나오는데 그만그만하게 버텨냈어.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41,000원 밑으로 깨지면 손절해 볼 생각 가지겠습니다. 10% 손실 날 수도 있어. 근데 밑으로 쳐졌는데 추가 매수해가 반등 나올 때 다시 팔면 별로 문제 없어. 이게 다 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5% 사세요. 지금 실리콘웍스 매수 시그널 드립니다. 5% 사세요. 추세도 이제 돌려내고 이제 딱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 사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 이평선 다 돌려냈어. 사는 타이밍이야. 닥터K가 이야기하는 20일 돌파 바로 오늘 돌파했어. 사면 돼. 기관 외국인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쭉 들어오고 있어. 기관도 어저께 들어왔네. 외국인 기관 어저께 쌍꺼리 들어왔네. 누적으로 3개월 보니까 둘 다 플러스네. 겁낼 거 없겠네. 사세요. 다른 분 책임 못 집니다. 본인 알아서 사세요. 5% 샀는데 적당히 밀린다. 월요일날 닥터K가 이야기하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적당히 좀 밀려가지고 시작한다. 45,000원 5% 더 추가. 오케이? 적당하니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분봉 여기 44,700원 여기까지만 안 깨고 여기 안에서만 논다면 여기 인근에서 적당하게 추가. 자, 기억 못하겠다. 여기 안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기 안에서 대박 깨지는 거 말고 적당하게 시작에 올라간다든지 적당히 눌리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 오늘 5% 사고
월요일날 다시 5% 추가. 오케이? 근데 말해도 잘 안 사더라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뭐 사라 말아라 할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보여지는 걸로 타이밍 너무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판단은 본인들 하십시오. 월봉 이런 모양이 SK 머터리얼하고 조금만 비슷했습니다. 약간 이런 부위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돌파하고 눌리목 주는 건데 패턴이 그런 패턴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은 많이 오르고 적당히 눌렀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47,500원 정도까지 한번 가고 밀려도 밀리지 않을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밀릴 것 같았으면 이 큰 음봉에서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된다고요. 닥터케이 소설 쓰는 것 같지만 이 분석을 캔들 분석을 비교적 잘 해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겁니다. 뭐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대박으로 깨지는 음봉이 나왔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서 반등 넣은 게 정상인데 밑으로 처질 생각을 안 하고 위로 버티다가 위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탔어요. 쉽게 말하면 골든크로스야. 20일과 240일의 골든크로스. 그죠? 그러면 오일은 이렇게 탁 돌려낼 거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났어. 그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는 거죠. 코스닥 잘 가는데 손가락만 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메드 기관 외국인 그만그만하게 들어오잖아. 이거 아니야. 바이오는 살려면 삼바 내지는 HLB 내지는 셀트리온 강한 놈으로 해야 돼. 이거 좀 약한 쪽에 속해. 할 필요 없어요. 야, 제닉신도 그냥 빨간 거 하나 박아버렸네. 안 죽겠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어차피 바이오 제약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여기 올려놓고 체크할게요. 그럼 그게 낫겠습니다. 뭐 한번 체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딱 올려놓을게요. 덕터케이를 물먹였던 여행주. 오늘 막 그만그만하게 끝낼 모양입니다. 이제 뭐 동시효과까지 한 13분 남았는데요.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 그냥 뭐 한 천억 그냥 확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간 다 됐는데 채팅방에 실리콘옵스 날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리는 줘야지.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가예요. 거의 시장가. 대놔 하기 전에는 시장가로 사야 돼요. 시장가 안 사면 몇백은 아끼려다 그냥 날라가요. 그러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기본이 시장가입니다. 해봤자 50원 100원이에요 사야 되겠다 싶을 때 딱 시장가로 사고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 딱 시장가로 딱 팔아야 되는 게 좋아요. 대놓고 안 되는 매수 체결, 매도 체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럼 하다 그냥 타이밍 놓친 경우 많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FU란 분도 처음 뵙는 것 같고, 김성현님도 잘 안 된 분인 것 같고, 반갑습니다. 자, 구독 안 눌러 놓으셨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그래야만 닥터키 방송할 때, 생방송할 때 비교적 시간 지키는데, 오늘처럼 좀 시간 안 맞을 때, 실시간으로 하면 자동으로 알림 뜹니다. 종소리에 딸랑딸랑 모든 알람 수신 되게 딱 종소리 표시 확실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도움 되실 겁니다. 실리콘 웍스 아까 사라 하고 난 다음에 안 빠진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사 하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왜? 살만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자리에서는 이야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사라 그랬을 겁니다, 여기. 그죠? 밀렸는데, 올라갔는데 밀렸는데 안 밀려. 아침 사라 그랬습니다, 네이버. 포트폴리오 구축해라 그랬어요. 추가로 없는 사람들, 적당하니. 대박 깨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차는 저 밑에 이틀 전에 샀으니까 플러스고요. LG와 그만 하고, 이거 반등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삼성전자도 그만 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코스닥도 하나 편입했습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자, 17분 남았는데 질러버려 생각대로님. 하고 싶으면 실리콘 웍스 5%만 찔러.
그리고 네이버 5%만 질러. 두 개. 실리콘웍스 네이버 본인이 책임지고 난 책임 못 져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로 챙겨드려야지. 삼성전자 이런 거 사도 문제없고요. LG화학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다가 비슷비슷하네. 별 걱정 없어요. 이거 삼성화재 이것도 걱정 안 되네. 네이버 매수세 많죠? 그래서 사라는 겁니다.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있죠? 여기 지지권이에요. 탁 띄우고 스무스하게 밀리고 반등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1.5표 지역이 비실비실 하다가 적당히 밀리면 안 던지고 확 밀리는 것 같으면 절반 던졌다가 다시 사고 돌파하는 순간 80만 돌파하는 순간 위로 더 열렸어요. 현대차 좀 늦었다. 여기 밑에서 사면 더 좋은데. 실리콘웍스 이제 시작해. 외국인 막 쓰러담네. 오늘은 외국계 조금 작긴 하지만 여기 딱 살만한 자리에요. 그래서 네이버와 실리콘웍스 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자, 종가 매매입니다. 거의 15분이에요. 시간 다 됐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전방 문 닫을 시간 다 됐어. 5분만 5분만 해서 문 닫아요. 자, 성윤님 실리콘웍스 됐어요 안 됐어요? 재결 아, 조금 전만 해도 700원이었는데 그죠?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야 돼. 이 호가 갭이 왜 이랬지? 이제 오네. 잡았어. 됐어요. 손절 라인은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41,000원 4,000원 깨지면 손절이에요. 10% 그런데 방법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적당하니 이야기 안에서 움직이면 5% 사라 그랬어요. 월요일 아침에 적당히 밀리거나 해서 여기 근처에 있으면 사. 오픈을 또 10%만 일단 사세요. 그리고 밑으로 처지잖아요. 60일에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양봉 쓰면 한 번 더 샀다가 10%만큼 그럼 20%죠.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러면 뭐 짧게 손절도 되는 거고 반등 시도 넣으면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목표치는 위에 48,000원 2,300원 정도 2,300원 뭐 제법 되죠. 4% 이상 됩니다. 4-5% 1차 목표치 거기입니다. 더 잘하고 싶다 여기가 깨지면 던져버리세요. 그냥 43,000원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밑에 눌렸다가 밀렸다가 양봉 쓸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 손실 많이 할 수 있어. 손실폭도 얼만데. SK하이닉스 47,200원 잠깐만요. SK하이닉스는 74,200원 LG전자는 73,000원 SK하이닉스 74,200원 야 언제 샀어요? 일단 홀딩 일단 홀딩이고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72,700원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하면 78,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저항 많아요. 76,000원도 저항 그리고 그 위로 저항이 좀 있어요. 월선 돌파하면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매도가 심하네.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72,000원 안 깨야 돼요. 그 다음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반등 넣으면 적당하니 끊고 넣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LG전자 LG전자 73,000원 가격들이 뭐 언제 샀는지 몰라도 그만 하네요. 근데 나름 저점 매수하겠다고 산 것 같은데 추세가 안 좋아요. LG전자 옛날에 닥터케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언제 노래 부른 줄 아세요? 여기서 노래 불렀어. 끝내주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좋아요 하고 난 이후에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삼성전자가 바톤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아닙니다. 턴한 시점. 여기 턴한 시점. 자, 그래서 뭐 49,000원에서 52,000원까지 박스권 일단 여기 반드시도 나왔습니다. 이야기하고 SK하이닉스 여기 돌파한 순간 여기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LG전자 꼬꾸라지고 있었어. 그래서 안 쳐다본다 그랬어. 여기 이후로. 일단은 저점 부위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원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되는데 외국계 매도가 좀 많네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도가 많고 기관 매수세 좀 있긴 한데 반등 나오면 76,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74,000원 안 깼어야 되는데 74,000원 여기 중요 지지 라인인데 깨져버렸어. 74,000원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반등 74,000원에서 강한 반등 나오면 76,000원 정도 그 다음에 8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으나 일단 74,000원 먼저 회복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향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크게 지금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죠? 풋 다시 1억 지금 다시 샀고 그러니까 안 줄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자, 동시효과에서 뭐 외국인이 650억에서 좀 더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선물 기간 외국인 여기서 뭐 큰 포지션 변동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그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할 거고요. 오늘의 주식 시황 지금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하죠. 자,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자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에서 다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그죠? 옵션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현재 자 그와 동반해서 개인이 풋옵션 샀던 60억 규모 2-3일 동안에 60억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물옵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외국 상황이 크게 나쁘지만 않으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왔기 때문에 한 종목 하자 그랬습니다.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외국계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죠? 모양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목표치 일단 48,700원 정도 노리고 들어갔다. 코스닥도 하나 추가했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장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막판에 또 조금 힘을 내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만하다 그런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제 수급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관심 이제 가지면서 한 종목 추가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현대차,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삼성전자 6종목인데요.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시장 턴하면 같이 돌아설 수 있는 업종 대표주 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정도 하나는 들고 있어야 주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다리에서 사지 말고요. 적당한 때 지금 정도 44,000원권은 나중에 물리기보다는 자 수익날 확률 훨씬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옛날 260만, 70만, 80만 때 사서 물리지 말고요. 그리고 중장기 간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220만원대입니다. 얼마 갭이 있습니까? 60만 이상 갭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적당하니 눌려줬어요.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정도 기준해도 되는데, 여기가 100만 원권일 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할 거예요. 여기서 딱 해보면, 382의 수도겠죠? 피보나치 수열의 지지 저항대에 의하면 상승폭의 38.2%인 가격이 43,400원권입니다. 대략 44,000원권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좋은 거예요. 그럼 반등하고 나중에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기간이 제법 긴 기간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입니까? 1년, 2년? 거의 3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년 가까이 상승했죠. 여기만 보면. 그죠? 그러면 1년 이상은 쉬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내년쯤에 만약에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장기 도갈 만하지. 저점 부위인데. 그죠? 피보나치 오늘 꺼봤습니다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중장기 들고 갈 만합니다. 44,000원권에 사면. 좀더 빠지면 땡큐하고 사세요. 몰빵 말고. 월급 생활잖아. 여유 자금 조금씩 생기잖아요. 삼성전자 사세요. 걱정 없습니다. 여기 꼭좀더 올라가서 사지 말고 적당하니 44,000권 오면 적당하니 사 모아 나가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대차도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현대차 12만원대 잘안깰 거예요. 월봉 보시면 돼요. 여기 잘안 깨요. 그죠? 사 모으면 돼요. 꼭다리 말고 적당한 자리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나중에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시간까지 같이 겸해서 방송, 장중 방송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닥터케이 무료 방송으로서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료 방송 하는 사람 중에 퀄리티 있다. 뭐 최강이다.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트위터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추천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초 강의 142회까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초 따지는데, 다지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충분히 다지는데 도움 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 해보시고요. 광고 나올 겁니다. 광고 나올 때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닥터K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 한번 봐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